만나면 좋은 친구 MBC. 주말 늦잠 반납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보다 큰 거, 그거는 재활용품이나 각 대장들한테 주세요. 그러면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줍깅 동호회 회원들. 푸른별 지구수비대에서 쓰레기 줍는 날입니다. 푸른별 지구수비대. 편한 복장에 환경을 아끼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지구수비대. 화이팅! 평범한 삶을 살다가 계속 지구가 나빠지고 있는데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어떤 개인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걱정만 하고 보냈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산책을 하다가 쓰레기를 발견하고 내가 이 쓰레기를 주우면 좀 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데 지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밴드를 만들고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면서 동네 환경도 지키고 걸으면서 가족들의 건강도 챙기고 줍깅에 나선 아이들도 한 발짝 더 환경과 친해집니다. 쓰레기 담고 또 쓰레기 담고 스담스담 참 잘했어요. 꼭꼭 숨겨놓은 쓰레기와 누군가가 버린 양심을 줍는 사람들. 환경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일은 그리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되죠. 지구를 지킬 수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어요.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보람된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그 운동도 하고 이제 쓰레기도 줍고 환경도 이제 하면서 그래 좋은 것 같습니다. 비록 손은 무겁지만 마음과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보람으로 가득 채워진 시간. 줍깅 한 시간 만에 쓰레기가 이만큼이나 쌓였습니다. 그중 재활용이 가능한 캔이나 페트병은 따로 분류해서 구청 재활용센터로 보내집니다. 동네가 환해지니 웃음이 절로 나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줘야겠죠. 푸른별 지구수비대 슬기로운 친환경 생활의 또 다른 방법은 쓰레기를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 코로나 이후 배달음식이 성행하면서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 사용이 급격히 늘어났는데요. 이곳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재료를 쓰자는 제로웨이스트 카페입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기후위기에 대한 문제에 좀 보다 심각한 공감을 좀 하게 됐고 저희가 자원순환 또 탄소중립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카페라는 공간에서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했고 그게 제로웨이스트 카페를 창업하는 일이었습니다. 식사 후 차 한 잔의 여유는 포기할 수 없는 현대인들의 낙. 이곳에선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컵보다 재활용이 가능하고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는 자체 제작 다회용 컵을 쓰고 있는데요. 요즘엔 컵사이클링으로 불린다네요. 간편한 일회용 컵 사용을 줄이는 일이 말처럼 쉽진 않지만 조금만 용기를 낸다면 환경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일회용품 사용이 요즘 늘어나고 있는데 친환경 카페를 이용하면서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친환경 생필품들을 직접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에 오면 친환경 생필품도 만나볼 수 있는데요. 플라스틱 대신 나무로 만든 문구류와 칫솔 그리고 천연수 세미까지 다양하게 있어 착한 소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들고 오면 필요한 만큼만 구입할 수 있는 친환경 세제 리필 코너도 마련돼 있죠. 이렇게 리필을 하면 불필요한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물이 보물로 재탄생되는 것. 버려진 가구로 만든 안내 데스크부터 눈길을 끄는데요. 쓸모없을 거라 여겨졌던 폐자재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 제품들이 한가득. 리사이클이 버려진 것을 재활용하는 것이라면 업사이클은 버려진 것을 재활용한다는 의미.
업사이클은 재활용, 재사용 가능한 그런 소재를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고 자신만의 디자인, 자신만의 기법을 활용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들어내는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센터는 업사이클에 관심 있고 제품을 생산하기 원하는 업사이클 기업을 발굴하고 상품 개발부터 홍보, 판로 개척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업사이클 문화 확산을 위해 만들어진 이 공간에 부디 많은 시민분들이 찾아주셔서 조금 더 업사이클 문화가 많이 확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업사이클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 오늘은 버려진 조화를 재활용해볼 예정입니다. 축하 화환이나 헌화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조화의 소재는 대부분 플라스틱. 특별한 기념일에 제 임무를 다하고 나면 처치곤란, 골칫거리죠. 시들지도 썩지도 않은 조화로 과연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걸까요? 그래 살짝 단지 그려놓은 훨씬 이쁘다. 오, 그지? 이야 이쁘네. 단지 그려놓은 훨씬 이쁘다. 아 단지 이쁘네. 서로의 아이디어를 칭찬해가며 만든 제품은 야 그 담금주 같다. 담금주. 조화잎으로 포인트를 살린 볼펜. 아니었어. 알록달록 각자의 개성이 묻어있는 업사이클 굿즈입니다. 평소 업사이클링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런 강좌를 통해서 다양한 소재로 나만의 작품을 많이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플라스틱 조화들이 그냥 사용되고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유용한 물품들을 만들어서 계속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조화롭게 만든 볼펜! 여러분도 업사이클링에 도전하세요! 환경을 지키는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줍고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폐자재를 활용하고 매일 조금씩만 실천하면 지구의 내일이 행복해지겠죠? 공기도 쉬어가는 굴뚝 없는 고장 청송.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이곳에 자연을 그대로 마실 수 있는 곳이 있다. 설탕만 타면 완전히 사이다 맛. 인삼향이 좀 나면서 당도 좀 높고. 특색 있는 환경에서 세월이 키우는 건강한 생물부터 자연을 닮은 나무에서 이맘때만 만날 수 있는 푸릇푸릇한 물까지. 몸도 마음도 청정해지는 자연의 샘물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 자연의 샘물을 마시러 찾아간 곳은 청송의 유서 깊은 한 마을. 소문난 곳이니만큼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이 방문한다는데 일단 비주얼부터 뭔가 있어 보이죠? 지금 작상에 있는 곳은요. 원탕, 신탕, 중탕, 옥탕, 그리고 천탕하고 상탕.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한 서너 개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물 좋기로 이름난 고장답게 마을 곳곳에 약수터가 있는데요. 포인트마다 물을 마시고 싶다면 상탕부터 내려오면서 물을 마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처음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을까요? 조선시대 철종 때 금부도사를 지낸 건성화가 낙창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수로를 공사를 하다가 약수물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런데 약수물 맛을 보니까 뜨겁고 탄산수처럼 탁 쏘는 맛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어보니까 속이 너무 편안한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점점 주위에 알려지고 그렇게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마을을 위하는 작지만 큰 마음에서 시작된 수로 공사. 그로 인해 좋은 물을 발견하게 되고 지금의 달기 약수가 탄생하게 됐는데요. 이름 또한 예사롭지 않죠? 이 지명 이름이 청송군 분해면 달기동이었어요. 달기라는 뜻은 달이 가장 빨리 뜨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여기 약수탕의 유래가 그 달기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름도 이름이지만 맛 또한 일반 약수와는 완전히 다른 맛. 소문 듣고 온 사람뿐만 아니라 우연히 알게 된 사람들도 이 독특한 약수 맛을 잊을 수 없다는데요. 그만 궁금합니다. 철분 성질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에 탄산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탄산수가 어디서 유래를 했냐면은요. 마그마에서 유래를 해요. 그래서 마그마 위에서 유래를 하는데 그 위에 뭐가 있냐면 퇴직암층에 이 철성분들이 들어있어요. 녹아 들어있죠. 이것이 올라오면서 같이 융합해서 나오는 이 맛이 이 달기 약수탕의 맛입니다. 철분 성분이 강해 떫으면서도 은은하게 톡 쏘는 듯한 맛.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달기 약수만의 매력인데요. 처음 마셔보면 좀 이상할 순 있어도 자꾸만 찾게 된다고 합니다. 맛은 먹으면 약간 탄산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톡 쏘는 맛. 이상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물을 먹으니까 속이 참 편안하고. 밥하면 있잖아. 밥 색깔이 파랗고 그 다음에 닭을 꼬면 부드럽고 첫째는 맛이 짱이에요. 그 짱짱한 맛보러 한번 가볼까요? 탄산과 철분 성분 덕분에 달기 들어간 음식과 궁합이 좋다는 달기 약수. 덕분에 약수터를 중심으로 백숙 음식점이 참 많은데요. 여기는 약수물이 유명해서 통마리로 백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세트 메뉴라는 게 있는데 닭다리는 백숙, 날개 구이에서 나오고 보통살 고기로 떡갈비가 나와요. 그럼 지금부터 달기약수로 만든 닭백숙 요리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공수해온 달기약수 가득 담고 깔끔하게 손질한 닭과 다양한 약재를 인심 좋게 넣어 한 솥 푹 끓여내면 완성! 약수물에는 탄산이 있고 마그네슘이 있고 아연이 이런 것들이 많아서 탄산으로 인해가지고 닭백숙이 그렇게 부드러워요. 말만 들어도 입에서 사르르 녹는데 이렇게 한상 차려보니 당장 청송으로 달려가고 싶네요. 씹는 맛이 일품인 떡갈비부터 보기만 해도 속이 든든해지는 닭백숙까지. 달기약수로 만든 요리 그 맛 어떤가요? 맛이 담백하고 아무리 먹어도 안 질리지 않네요. 맛있어요. 즐겨 먹습니다. 닭 비린내가 없는 거, 그리고 구수한 맛이 강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먹는 내내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청송백숙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달기약수도 좋고 맛 좋은 백숙도 좋지만 설마 이걸로 만족한 건 아니죠? 또 다른 자연의 샘물을 찾아 찾아간 곳은 청송의 어느 산자락. 잘 빠진 나무가 지배한 이곳에 뭔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시는 건가요? 고로쇠물 채취하려고 전공하고 있습니다. 고로쇠물을 채취한다? 매년 2월부터 늦으면 4월까지 채취가 가능하다는 고로쇠물. 봄이 다가오면 고로쇠나무가 땅속 수분과 함께 뿌리에 저장해둔 양분을 빨아올리는데요. 이것을 채취한 물을 말합니다. 이 나무는 일반 고로쇠나무 자연 서식하는 나무와 다르고 이거는 울릉도 쪽에서 씨앗을 가지고 발화를 해가 여기서 해가 하고 있는데 요산이 20정 2반 그러면 6만 600평 정도 됩니다. 일교차가 크고 생육 환경이 좋아야 맛 좋은 고로쇠물을 얻을 수 있는데요. 신선함이 생명인 만큼 보관은 물론이고 채취에도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늘 항상 며칠간만 하는 게 아니고 딱 날씨가 좋을 때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 음용관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청결하기도 하고 작업할 때 조금 힘이 들어도 그 해놓고 나면 사후 관리도 편하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품질 좋은 고로쇠물을 채취할 수 있었던 이유도 오랜 산림 경험에서 비롯된 건데요. 송이 명인으로 불리면서 지금도 버섯은 물론이고 산나물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녹고 나면 바로 이게 올라오는 그런 어떤 이게 아주 일찍이 되는 3월 말경 정도 되면은 수확을 해서 장아찌를 담거나 아니면 생으로 판매를 하거나. 봄이 오고 산나물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는 고로쇠 채취에만 온 정성을 다하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뼈 건강에도 좋고 고혈압이나 두통에도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고로쇠물. 이곳 고로쇠물은 맛도 좀 다르다면서요. 뭐 인삼향이 좀 나면서 당도도 좀 높고 맛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금방 이렇게 나올 때보다도 이걸 가져가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 결이 삭아서 당도도 높아지고 또 맛이 더 좋아집니다. 바로 채취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자연에서 채취한 물이다 보니 위생에 무엇보다 신경 쓰이는 법. 농사와 산림 관련 공부를 한 아들이 살균과 포장 작업을 맡게 되면서 한결 일하기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고로쇠가 더 많이 알려지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 몸에 이로운 그런 저 물질들을 좀 발견하여 이 물량을 좀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그 저 소비자들이 많이 애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동안 샘물을 품어온 곳, 오랜 시간 건강한 물을 만들어낸 곳, 산소 카페 청송으로 자연의 샘물을 찾아 건강한 봄을 맞아보는 건 어떨까요?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을 가득 싣고 저희 차가 어디든지 달려가 볼 텐데요.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너무 간절합니다. 혹은 따뜻한 차 한 잔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신 분들 언제든지 차차차로 연락 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자분을 만나봐야 할 텐데요. 과연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러 가보시죠. 자, 렛츠고 렛츠고. 좋은 추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시끄러워서 길을 잃었어요. 시험 받았을 때 파이팅 한번 할까요? 자, 행복을 쏘는 차차차 파이팅! 자, 운전 집중해주세요.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김재현 서장님의 사연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올겨울,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준 기장소방서 직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따뜻한 음료 한 잔으로 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녹이는 뜻깊은 시간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현장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 트럭을 빨리 좀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복을 쏘는 차차차 개시 완료됐습니다. 첫 번째 손님 오십니다. 혹시 제 뒤에 있는 이 사진의 주인공 우리 김재현 반갑습니다.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네. 오늘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제보를 해주셨나요? 네,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은 현장에서 세계적으로 편성돼서 통상 근무를 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소방공무원들이 비상 소집되는 게 1년에 한 14~15번 정도 됩니다. 거의 24시간 대기 근무인데 항상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안타깝게도 올해 1월 초에 경북 문경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젊은 구조대원 두 분이 순직했습니다. 아니야 다를까 저희 또 관내에서도 올해 2월 달에 똑같은 식품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 없이 소방공무원들과 의용소방대원들이 고생을 해서 진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좀 큰 선물을 많이 준비를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서장과 함께하는 식사권. 잠시만, 이거 선물 맞나요? 맞습니다. 혹시 1대1인가요? 1대1입니다. 아찔합니다. 네. 예. 그리고요? 그리고 특별휴가 권 준비했습니다. 원래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 가능합니다. 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바로 행복을 쏘는 차차차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또 특별하게 빵까지 무려 200개를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이시니까 음료 어떤 걸로 드릴까요?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예, 예. 그리고 자몽에이드는 잘 저어서 드셔야 되세요. 저 지금 약간 방송인데 찐으로 지금 카페 아르바이트 할 때 느낌이 이제 약간 올라오고 있는데. 저 지금 약간 카페 아르바이트생 같죠? 맞아요. 그죠 그죠. 토니. 토니. 아, 사장님 같아요? 다행이다 다행이다. 오늘만큼은 카페 사장. 자, 자몽에이드는 잘 저어 드세요. 감사합니다. 김재현 사장님 잘 보셨습니다. 화이팅! 이거 제가 따로 부탁드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숭아 아이스티? 네, 아이스티 한 잔 드리겠습니다. 첫 근무하는 막내입니다. 막내분이세요? 어쩐지 얼굴이 저 애틋해서.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2살입니다. 어머, 어떻게 하다 이렇게 소방관의 꿈을 가지신 거예요? 저는 원래 간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간호사는 병원에서만 이제 환자를 보는데 네. 소방대원, 구급대원 같은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면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좀 더 그쪽이랑 또 제가 좀 더 왔다고 생각해서. 첫날인데 차차차가 왔어. 자, 소감 어떠십니까? 오늘 같은 추운 날씨에 네. 이렇게 따뜻하게 차랑 커피랑 마련해주신 저희 김재현 사장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네. 네, 행복을 쏘는 차차차 이름과 같이 행복을 위해서 계속 쭉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근 첫날부터 우리 소장님께 점수 땄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도 우유 소방대 시다 그쵸? 우유 소방대 일하시면서 우리 시민분들에게 좀 바라는 점 없으세요? 저희들이 우유 소방대는 교육을 참 많이 받아요. 네. 안전교육이라든가 실패조생수 이런 걸 많이 받는데 그게 생활에 많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의 의용 소방대화 다 하시면 너무 안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이번 3월에 의용 소방대 날이 있던데요. 혹시 알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의용 소방대 날인데 우리 애쓰시는 의용 소방대원들을 좀 위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전국에 계신 의용 소방대 여러분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 그리고 국민 안전을 위해서 모두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자, 다음 분 주문 받겠습니다. 최소연 소방사님 생일이에요. 오늘 생일이세요? 오늘 생일이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짝짝 생일 축하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 선우 소방관님 생일 축하합니다. 감입니다. 감! 오늘 어떻게 또 생일인데 이렇게 커피차가 와가지고 이렇게 선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앞으로도 애써주세요. 많은 분들께서 커피를 많이 받아가셨는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우리 소장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또 있습니다. 자, 일어나요. 자, 돌려라 룰렛! 이벤트입니다. 박수! 보시면은 오늘 선물이 사장님이 준비하신 선물이 1, 2, 3 있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우리 동료에게 영상 편지 이벤트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특별 휴가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조금만 넘어가면 우리 서장님과 단둘이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 무슨 소린가요? 자, 첫 번째 주자 들어와 주세요. 반갑습니다. 기장소방서 정관 119 안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교 손세웅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약간 로봇 같으세요. 오늘 룰렛 잘 돌리실 자신 있으신가요?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원하는 선물이 있다면요? 식사. 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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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 특별 휴가 얻고 싶습니다. 특별 휴가!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과연 선물은요? 자, 소장님이 준비한 선물! 아주 멋진 볼펜 고급 세트로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감 한번 들어봐야죠. 어떠셨나요, 오늘 하루? 저희 소방서에서 이렇게 카페가 찾아왔다는 게 일단 너무 좀 신기하고요. 또 이렇게 추운 날씨에 따뜻한 커피 대접한 거에 대해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분! 고맙습니다. 저는 기장소방서 정관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사 전유재입니다. 되게 앳돼 보이세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 올해 23이고요. 들어온 지는 1년 차 됐습니다. 아니, 딱 티가 나는 게 피부가 되게 애기 피부세요. 감사합니다. 받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요? 저 서장님이 준비한 선물이 받고 싶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올지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잡겠습니다. 하나, 둘, 오! 가장 의지하는 동료에게 영상 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승수 원장님에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처음 선물을 시작할 때 승수 반장님에게서 배웠는데 되게 제가 실수하고 못할 때마다 미동의 변화도 없이 잘 가르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반장님 계시다면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와! 또 메시지를 받으셨으니까 답장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사실 뭐라 얘기했는지 잘 못 들어가지고 아까 도망가시던데? 효재 반장님 나이도 어린데 나갈 때까지 몸 안 다치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한번 꼭 안아주세요. 특효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일단은 진행을 해볼게요. 지금 마음에 담아둔 선물이 있으실까요? 특별 휴가 찬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커피차 보내주셨는데 어떻게 단 한 분도 식사를 고르지 않으셔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려. 돌리파! 셋! 아! 축하드립니다! 빠빠빠빠빠! 자, 사장님! 식사 나오셨어요! 자, 메뉴 뭔가요?
합니다. 비싼 거! 네, 우리 이채원 소방관이 소감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장 소방서 이제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렇게 이제 서장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가지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아, 기쁜 거 맞으시죠? 아, 그럼요. 아, 축하드립니다. 돌림판 이벤트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안 나왔네, 이게. 행복을 쏘는 차차차! 오늘 기장 소방서에서 영업 마감합니다.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기장소방서 전체 직원과 의용소방대가 합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커피 한 잔에 직원들이 이렇게 기쁠 수 있어서 서장인 저 또한 매우 행복했습니다. 기장소방서 화이팅! 특별한 사진관이 있다고 해서 찾은 곳은 춘천시 동면. 조명과 각종 카메라 장비들이 갖춰진 전문 스튜디오입니다. 작업을 준비하는 김재현 대표. 손님이 오기 전 미리미리 촬영 준비를 하는데요. 하얀 배경에서만 찍던 것과 달리 여러 배경색을 활용하는 요즘 사진. 배경색에 따라 분위기나 인물이 달라 보이는데요. 그런데 유난히 작은 배경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저희는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인데요. 이거는 소형견을 찍을 때 사용하는 작은 배경지고요. 이쪽은 중대형견까지 찍을 수 있는 배경지. 그리고 이거는 가족사진용 큰 배경지입니다.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 요즘 같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 속에서 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곳입니다. 올해 초 문을 열었는데요. 특별한 사진과 함께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스튜디오를 연 젊은 사장님들, 대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만난 28 동갑 친구인데요. 사진 전공은 아니었지만 사진에 진심이었던 만큼 젊은 패기와 아이디어로 문을 열었습니다. 사진 촬영, 보정 등 사진 전반은 김재원 씨가, 패키지 개발이나 브랜드 관리, 마케팅은 최원준 씨가 맡았습니다.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털이 중요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은 이렇게 털 라인,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털 라인을 좀 둥글게 보정한다던가 아니면 눈에 있는 눈물 자국 같은 거를 좀 매끈하게 지운다던가 아니면 털이 빈 공간이 있는 거를 좀 채워넣는다던가 그렇게 좀 세부적인 보정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보정이 끝난 사진은 액자 패키지로 제작하는데요.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습니다. 하얀색, 우드색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게 좋으시겠어요? 저는 우드 색상. 우드색이요? 속지도 이렇게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어떤 색이 괜찮으시겠어요? 결제 금액 1%는 동물기관에 기부됩니다. 패키지와 디자인은 6개월에 걸쳐 제작했을 만큼 차별화 위해 노력했다는데요. 반응이 꽤 좋다고 하네요. 좀 잊혀지지 않고 주위에 두고 보고 싶은 사진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사진관들은 뭐 편집 같은 거는 다음 날 받게 되지만 저희는 1대1 즉시 보정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고 제가 자체 제작한 전용 패키지에 담아서 제공해 드립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반려동물을 찍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반려동물 사진관에서 촬영과 사진 편집을 맡고 있는 김재헌입니다. 제품 설계와 디자인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 만난 거는 대학교 사진 동아리에서 만났는데요. 강원도 내에 반려동물 사진관이 없는데 자기가 열어볼 거다. 너가 한번 운영을 같이 해볼 거냐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근데 저도 반려동물 너무 좋아하고 사진 찍는 거 좋아하다 보니까 같이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흔쾌히 수락하고 춘천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도 학창시절에 키웠었고, 그리고 물론 노견이 돼서 몇 년 전에 갔지만, 네, 약간 뭐라 해야 되지? 한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많이 못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있을 때 잘 찍어둘 걸 했는데, 그런 경험을 제가 하다 보니까 좀 손님들이 오면은 이분들도 저 같은 경험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최대한 좀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게 최대한 잘 찍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반려동물 전문을 내세우면 그 풀이 너무 좁아지지 않나, 그런 고민은 없으셨었는지? 물론 반려동물의 풀, 그런 시장 자체가 적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이제 저희가 모든 손님들이 반려동물만 데리고 온다고 했을 때는 한 2년 내로면은 춘천에 있는 모든 반려동물들이 왔다 가는 셈이 되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저희는 조금 품질이나 고객 경험에 집중을 하고 싶었어요. 강원도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가기까지보다는 우선 강원도 춘천에도 이렇게 반려동물을 전문적으로 찍는 경험을 제공해 드려보자. 사진의 본질은 기록이고, 그 기록을 통해서 좀 과거를 추억하는 게 사진을 찍는 이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좋았다 이 정도보다는 그때 너무 좋지 않았어, 이 정도로 강렬한 기억으로 저희가 남을 수 있게 도와드리는 그런 걸 목표로 하고 싶습니다. 처음 시도하는 만큼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반려동물 전문 스튜디오가 되기 위해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한 두 대표. 최 대표는 반려동물과 주인과의 소통 경험을 되짚으며 다시 스튜디오를 찾아오도록 피드백 관리를 철저히 하고요. 김 대표는 순간순간의 기록을 소중하게 남기고 추억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촬영 예약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손님을 기다리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만남이 있을지 기대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주인공, 복슬복슬한 털이 매력적인 루이입니다. 손뭉치 같아요. 루이 손, 쪽선. 손뭉치 같은 루이, 일단 친해져 보는데요. 간식의 힘인지 친화력 때문인지 제주도 맞네요. 하이파이. 엎드려, 루이 엎드려. 빵 해보세요. 빵. 엎드려, 루이 엎드려. 빵. 루이는 이제 600일 됐고요. 그다음에 미니비숑이에요. 사실 루이가 그 촬영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돌 때 돌 사진 한번 찍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도 얘기긴 했는데 지금도 얘기긴 한데, 예, 그때보다는 조금 더 얌전히 좀 잘 찍었으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자라면서 의젓해진 루이, 오늘은 증명사진에 도전하는데요. 우선 루이의 털 색깔에 맞는 배경색을 견주와 충분히 상의합니다. 좀 노란색이나 노란색 같은 약간 밝은 색깔. 그 밝은 색깔. 이것도 괜찮은데. 밝은 거. 밝은 거. 그럼 흰색은 다 잘 어울리는데 원래. 노란 색깔. 여기 괜찮아 보이시나요? 루이의 밝은 성격과 외모를 살려줄 노란 배경지로 고르고, 김 대표는 서둘러 촬영 준비를 합니다. 루이도 준비 완료. 마치 어린아이 사진을 찍듯 루이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간식과 장난감을 총동원하는데요. 루이, 루이, 이거 뭐야? 여기를 한번. 견생샷 건지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사. 루이, 간식, 루이야, 간식, 루이, 간식, 간식, 간식. 지금 시선이 위로 가 있어서 눈이 가려진다. 의젓하게 촬영을 마친 루이. 루이의 증명사진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사진 촬영을 마친 뒤엔 주인과 함께 베스트 컷을 고르는데요. 최대한 원하는 스타일로 맞춰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김 대표. 세네 장씩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이라도 괜찮으면 몇 번인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 여기서 1번. 1번. 네. 2번이랑 3번, 4번. 2, 3, 4. 네.
사진을 고르고 섬세하게 보정을 마치는데요. 너무 예쁘게 잘 찍어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찍어주시면. 견주도 김 대표 마음에도 쏙 든 오늘 작업. 드디어 사진이 인화되는데요. 와, 루이 정말 예쁘게 잘 나왔네요. 너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 안에도 펼쳐보시면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부증서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 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이제 저희 사진 찍으러 서울까지 안 가도 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루이야 고생했어. 이렇게 소중한 추억을 더한 루이네 스튜디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채워져 갑니다. 요즘 이제 스마트폰의 카메라부터 길거리의 포토부스들까지 이제 사진이 너무 흔해지고 있는데 사진 접촉에서 잊혀가는 사진이 아니라 오히려 꺼내두고 일상 속에서 자주 두고 볼 수 있는 그런 고품질의 사진을 강원도에서도 만나볼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자 동물과 사람도 가족이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인 거잖아요. 가족 사진 찍듯이 그렇게 편하게 와서 우리 아이 사진 찍듯이 반려동물도 데려오셔서 좋은 추억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의 진심인 두 청년이 키워가는 꿈. 우리 가족, 우리 식구의 행복한 순간을 기록해주는 특별한 스튜디오의 하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한 리포터입니다. 요즘 여행하기 정말 좋은 때죠. 여행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행 꿀팁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강진에서 진행하는 반값 여행인데요. 강진에서 여행을 하면 무려 여행비의 50%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하려고 강진으로 직접 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강진 여행 시작하시죠. 따라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박물관 좀 둘러보려고 네. 하는데요. 성인 한 명이요. 성인 한 분 2,000원입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행비를 할인 받으려면 이렇게 영수증을 꼭 챙겨주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고려청자 박물관. 고려청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가득해 아이들의 교육 장소로도 주목받고 있는 곳이랍니다. 뭐지? 어? 와, 이야, 너무 멋진데요? 이렇게 토기나 청자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요. 이곳은 고려청자와 디지털 기술이 융합된 고려청자 디지털 박물관인데요. 누구나 쉽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답니다. 그중 유가은 리포터의 눈길을 사로잡은 곳이 있었는데요. 우와, 멋있다. 박물관 곳곳에 이렇게 신비스러운 공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좀 재미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딱 보니까 사진이 좀 기가 막히게 나올 것 같아서 인생샷 몇 컷 좀 건지고 가겠습니다. 아, 사진 이쁘게 나올 것 같은데. 어? 야, 가은 리포터 인생 사진 건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즐거운 게임도 할 수 있는 놀이 공간도 마련돼 있답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체험도 즐길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가 청자 빛기 체험장이라고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체험들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여기서는 청자를 직접 빚어보고 또 조각해보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근데 저 진짜 소문난 똥손이거든요. 저 같은 똥손도 가능한가요?
네, 창작비키 체험은 저희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저 그럼 빨리 해보고 싶은데 뭐부터 해보면 될까요? 일단은 물레 체험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조각 체험을 하게 되겠습니다. 물레 체험과 조각 체험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시간. 과연 가은 리포터의 작품은 어떤 모습일까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물레 체험을 시작해보는데요. 자, 왼손은 받쳐주고 네. 오른손으로 중심을 눌러서 자, 네. 중심 항상 중심에서부터 손끝이 중심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네. 그래서 자 밖으로 넓게 펴주는 거예요. 넓게 중심에서부터 펴진다. 그렇죠. 혀를 감싸서 천천히 자 위로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보실래요? 모아본다. 그렇죠. 이렇게 흙을 만지니까 뭔가 내가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도 들면서 네. 아무런 잡념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힐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자기를 잘 만들려면 집중이 네. 필요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저 좀 잘하는 편 아닌가요, 선생님? 대부분 오시면은 잘 하게끔 저희들이 아, 도와드려요. 아이, 그렇죠. 떼서 다시 하시게요. 아, 이걸 떼야 돼요? 이거 다시 못 펴요? 못 펴요. 여기 또 있기 때문에. 아, 밑에 저기 또 올라와요. 그렇죠. 아. 포기하지 않고 심기일전에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가은 리포터. 집중해보는데요.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결국 멋진 화면이 탄생했네요. 안녕! 야, 너무 예쁘죠? 사실 선생님이 한 80%는 만들어준 네, 그런 화면입니다. 오, 이렇게 물레 체험을 통해서 이렇게 작품을 하나 만들어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뜻깊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구워주시지는 않고 그냥 단순한 물레 체험만 할 수 있다니까 그 점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체험을 마치고 출출해진 배를 채우러 가는 가은 리포터. 이곳은 요즘 강진에서 떠오르고 있는 사찰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사찰 음식은 맛이 없을 거라는 편견을 깨고 모양은 물론 맛까지 훌륭한 품격 있는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답니다. 사찰 음식이라고 하면 육류가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고기가 빠진 이 음식들, 요리들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 요리를 이렇게 선정하신 기준이 있으실까요? 일단 사찰 음식은 그 동물성이 전혀 없고 오신채라 그래갖고 마늘파, 양파, 부추, 달래 이렇게 이제 넣지 않고 음식을 합니다. 원래는 이제 인도에 있는 흥거라는 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흥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양파라는 걸 넣어서 이제 오신채라고 하는데 사찰 음식의 특징이라는 것은 그 오신채를 넣지 않은 음식. 저는 개인적으로 사찰 음식을 오늘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데 네. 한번 먹어볼까요? 아, 네, 맛있습니다. 맛도 좋고 소화도 잘 되는 사찰 음식의 매력에 푹 빠진 가은 리포터. 정말 맛있는 한 끼를 즐겼답니다.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배경 삼아 차 한잔하며 강진 여행을 마무리했답니다.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재밌는 것도 보고 실컷 구경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그리고 이렇게 영수증도 열심히 모아왔잖아요. 이거 영수증 주고 우리 여행비 반값 돌려받으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네. 아,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오늘 강진 여행하면서 영수증 열심히 모아왔는데 아, 그러세요? 혹시 반값 환불 신청 가능할까요? 혹시 혼자 지금 여행하신 거겠죠? 네, 맞아요. 네. 근데 환불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는 온라인으로 신청만 받고 있고 또 저희 반값 관광여행이 지금 가족 단위 신청만 받고 있어서 저희가 2인 이상 가족 단위로 신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행 오시기 전 3일 전에 꼭 사전 신청을 해주셔야 저희들이 인적 사항이나 이런 관내 거주 여부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저희 이 혜택을 좀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돌아보면서 굉장히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는데요. 아쉽게도 반값 여행은 하지 못했지만 다음에 올 때는 사전 신청도 꼭 하고 그리고 미리미리 정보도 좀 알아보고 다시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반값 여행하러 강진으로 꼭 놀러오세요.